저 진짜 잘해줄 수 있는데 한 번만 더 와주시면 안 돼요? 왜 그래? 나 미치겠다.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시죠? 곰님이에요. 이번에 한번 쟁취해보러 왔습니다. 넘어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똑바로 보세요. 아이 컨택. 연하는? 연하는? 박력이다. 박력이다. 겹치기. 겹치기. 오케이, 알겠습니다. 임명 완료. 일단 이제 후진님 모셔올 거예요. 우리 곰님한테 한 가지 미션을 줄 겁니다. 곰님의 미션은 후지랑 손잡기입니다. 근데 후지에게도 미션을 줄 거예요. 두 분이 만약에 미션을 성공을 한다면 연락처를 교환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미션을 성공하지 못한다면? 다음 만남 때까지 절대 연락하면 안 돼요. 빨리 문 제대로 닫아. 안녕하세요. 근데 솔직히 난 하나만 물어보자. 이번에 좀 밝은 데서 제대로 본 거잖아. 후지 어땠어? 내가 생각했던 이미지랑 일단 달라. 내가 생각했던 이미지는 뭔가 되게 진짜 곰 같은 이미지였어. 오늘 보니까 나쁜 쪽으로 달아나는 게 아니라 그냥 아 이런 느낌이었구나. 아직은 잘 모르겠다. 첫인상은 강렬하지 않았군요. 나는 곰님한테 말했어. 미션 줬어. 겹치기 하라고. 장난이야. 진짜 놀랜 방금. 곰님 진짜 벽치기 아니지? 이거 머리 떠돌아다녀 지금. 곰님이 나한테 벽치기 하는 그 상상이 계속. 너한테도 미션을 줄게. 이제 후지가 본명이 유아잖아요. 그리고 이제 곰님이 또 연하잖아요. 곰한테 유아야 듣기. 아. 뭔 느낌인지 알겠어? 아 오케이. 자신 있지? 안 할 것 같아. 일단 미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할 수 있을 것 같아? 난 좀 자신 없어. 저는 미션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아요? 뭐지? 안 할 것 같은데. 나 너무 궁금한데? 일단은 우리가 우결 컨텐츠를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이 시간부터 진짜 커플처럼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어요? 완전 가능합니다. 지금 손잡으라 해도 잡을 수 있어? 하지만 요 정도? 응. 아니야, 내가 판 깔아주면 재미없어. 내가 판 깔아주면 재미없으니까 이따가 알아서 하시고.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끝날 때 진심으로 솔직하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응. 네. 자, 그럼 일단은 첫 번째. 보통 이제 연애하면 그런 거 정하지 않아? 자기라고 부를지 여보라고 부를지 어떤 게 좋아? 먼저 말해야 돼. 적극곰. 저 자기야가 좋아요. 전 자기야를 좋아해요. 정수리까지 부끄러워졌어. 아. 자기야라고 하는 게 좋은 거야? 아니면 자기야가 듣고 싶은 거야? 전 하는 게 편해요, 자기야. 자기야? 응. 둘의 애칭은 뭐 자기야로 통일하는 걸로? 그래. 자, 해봐. 지금 눈을 마주치고. 노트를 봐봐. 내린다. 자, 하나, 둘, 셋. 어떻게 됐어? 이렇게 옆에서 더워요. 자, 이거를 다 각자 하나씩 들고 내가 이제 연애에 관련된 질문을 할 거야. 첫 번째 질문부터 하자. 나는 존댓말을 더 선호한다. 하나, 둘, 셋. Nope. 오! 이게 뭐 나올 때마다 뭐야? 이럴 것 같아. 야, 머리 아파. 그럼 빨리 말 놔. 말은 응. 말은 그럴 수 있지. 자기야. 그래 좋아. 나는 적극적인 사람이 좋다. 하나. 아, 잠깐만. 잠시만요. 네. 하나, 둘, 셋. 오, 왜? 내가 더 오히려 적극적이게 가는 게 나은 것 같아. 곰님은 적극적인 사람이 좋고? 야, 그럼 네가 적극적이고 유가 안 적극적이면 되잖아. 맞춰가면 되지. 언니, 얘기를 다르게 합시다. 겹치기를 당해. 야, 너가 하면 되겠네. 나는 연애를 할 때 상대방에게 맞추는 편이다. 하나, 둘, 셋. 나는 문자보다 전화가 더 좋다. 오. 사람 목소리 듣는 거 좋아해요. 나는 전화를 받으면 바로 끊어버려. 근데 그게 여자친구 별 말 안 하고 그냥 끊어. 그러면 여자친구랑 전화를 거의 안 해? 응. 진짜 내 목소리 너무 듣고 싶대. 그러면 그때 한 번. 들리니? 들었어? 끊는다? 이러면? 아, 내 목소리 좀 들을 때 됐나 했을 때 이제 나 지금 퇴근해. 응. 밥 먹고. 이러고. 응. 정말 솔직하게 말해줘, 이 질문을. 진짜로. 둘이 눈 감고 들자. 나는 솔직히 첫인상이 진짜 마음에 들었다. 자, 하나, 둘, 셋. 내려. 결과는 모르는 거예요? 나는 첫인상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이 사람이 계속 나한테 뭔가 이런 헌신적인 그런 걸 계속 하면은 호감이 가. 곰님, 걸레짝이 되는 거예요. 걸레짝. 아니, 원래 솔직히 저도 첫인상은 많이 중요하지 않고 많이 대화해보고 알아가고 나도 좀 만나는 편이어서. 언니는 첫인상의 경제력을 보거든. 나는? 지금 상대방에게 궁금한 게 있다.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질문 타임. 어느 정도 만나봤는지? 몇 명이요? 6명 정도 만나봤는데.
6명. 그거를 이제 한 번에 맞는 거죠? 아니죠. 그러면 이제 곰님이 후지한테 질문. 진짜 처음 봤을 때 저 기억 안 나. 나 기억 안 나? 응. 진짜 안 나? 알겠어. 실루엣만. 실루엣만 기억. 자,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거. 이번에도 또 눈을 감아야 돼. 오늘 봤을 때가 더 좋았다. 자, 하나, 둘, 셋. 내리세요. 뜨세요. 전형적인 대박. 아니, 너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기는 해. 처음 봤을 때는 좀 괜찮은데 이제 아 제가 여러분 보면 볼수록 조금 이제 나는 속전속결이다. 그게 뭐야? 잠깐만 빨리 뺀다고 진도를? 오. 어, 아. 괜찮아요? 속전속결 모르는 여자? 하나 둘 셋. 반반인데. 나도 반반인데 사실 그냥 상관없어서. 큰 성인인데 그냥 우를 들고 나서 그냥 해도 되는 거죠. 아키가 똥된다. 네? 궁금한 거 없어요? 궁금한 거? 손 작은 사람이 좋아. 손 큰 사람이 좋아. 뭐야 이 질문. 아 근데 아 나는 내가 손 큰 사람 좋아해서. 아. 손이 작으면 귀엽고 크면은 예쁘고 멋있고 그렇겠지 뭐. 그렇겠지. 왜 앞에 손이야. 왜? 너 혹자 이상하서 야! 손 크기. 말하지 않겠습니다. 폰에 레즈들한테 이 손 질문만 하면 지들끼리 존나 예민해져. 그런 질문을 왜 하시죠? 이런 거 아닐까? 아니 약간 그럼 돌려서 물어보는 거. 레즈들끼린 이거 물어봐. 자 이거 카메라 가리 보여줄게.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이런 거? 자 1초 봐도 지금 피해. 자꾸 손으로 가리지 마. 응. 보고 싶은데. 응.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진짜? 진심으로? 어. 곰님 눈 감고. 아니야. 난 이런 말 좋다. 하나, 둘, 셋. 어, 오케이 알겠어요. 근데 내가 반응을 잘 못해서 그래. 그냥 어, 잘 못해 표현을. 표현 먼저 안 하는 편이야? 나는 한다고 생각하는데 몰라. 표현 많이 해? 표현 많이 해. 좋으니까 좋다고 말을 하는데 이유가 딱히 없지 않을까요? 하긴 연애하는 사람들 이제 표현을 듣고 싶어 하지. 나도 이제 돈으로 표현해주는 거 제일 좋아해. 넌 연애 몇 번 해봤어? 아 비밀. 아. 큰일 날 것 같아. 이게 내 이미지 문제가 아니라 너 방송에 안 좋을 것 같아. 안 궁금하죠? 아 안 궁금한 걸로. 쿨한 편이야 전혜인에 대해서? 아 그래요? 진짜. 이미 끝난 사이인데. 자 결혼은 처음. 그치 결혼 처음이야. 부끄러워해. 내가 생각보다 나 좀 많이 그려. 나 까리면 안 되는데. 잠깐만. 알았어. 우리 입모양이 비슷하대. 아 진짜? 네. 어떤 분이 비슷하대. 어 진짜 비슷한 것 같아. 어 그러네. 아 빨리 OX 들어. 나는 조성이 오기를 바랬다. 하나 둘 셋 천직하게. 아 이것도 영웅처럼 등장하잖아. 보여주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우리 자기한테? 지금 솔직하게 초반 호감도가 어떤지 1부터 100까지로 표현하자면 몇인지 써주세요. 알았죠? 나가서 자 중간 점검하겠습니다. 우리 자기와 자기의 지금 호감도가 어떤지 제가 쓰라고 했고 옆에서 지켜본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봤을 때 곰은 쿠지에 대한 호감도가 있어. 처음부터 그랬고 그냥 전적으로 호감이 있는 것 같고 반대로 이제 후지는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곰이 좀 더 후지에게 적극적으로 밀어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좀 진중한 편이거든 곰은. 근데 반면에 후지는 분위기를 조금 더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둬야 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왜냐면 둘이 분위기가 존내게 어색해. 어? 근데 곰님이 이제 또 방송이 처음인데 그 와중에도 굉장히 이제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봤을 때 아까 곰이 손 작은 사람이 좋아 큰 사람이 좋아 라고 질문한 거는 손 크기 재보려고 한 것 같아. 그러면서 은근슬쩍 이제 손 잡으려고 한 것 같은데 반면에 이제 이 후지가 은연마귀가 꼈어. 내가 봤을 때 혼자 그 망상을 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곰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어. 호감도를 더 낮게 접은 사람을 데려올게요. 네? 모두가 너가 올 거라서 예상했어. 왜? 내가 그랬어. 둘 중에 호감도가 더 낮은 사람을 먼저 데려오겠다고. 근데 되게 솔직하게 썼어. 응. 자 호감도는 1부터 100에서 치자면 30이래요 30. 극단적이다. 그래? 사람은 좋다. 연애 감정은? 잘 모르겠다. 왜 모르겠어? 아직은
내 이상형은 아니긴 한데 일단은 이상형이 아닌 걸 떠나서 아직까지는 뭔가 어떤 부분에 설레야 될지 잘 느낌이 안 와가지고. 곰님이? 야, 너 방금 되게 웃기게 웃었어. 그게 그렇게 웃겨? 곰님이 머리를 조금 더 기르면 좋겠다. 근데 이건 뭐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근데 내가 이 머리 때문에 첫인상이 되게 많이 그게 이게 되거든. 딱 봤는데 투블럭이다 이러면은 첫인상이 갑자기 훅 떨어져 이렇게. 근데 약간 좀 세미 투블럭이라던가 좀 약간 길다 하면 갑자기 이렇게 확 올라가 이게. 나 정도의 지저분함? 더 길어도 난 상관없어. 브렛나루가 좀 있는 게 좋다. 내가 진짜 머리가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이제 만약에 머리를 안 자르고 계속 이제 좀 기르신다면 점점 이게 오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사람은 결국에는 마지막 선택의 순간에 인상이 중요하거든요. 내가 곰님을 놀리고 싶은데 내가 놀림 당하는 것 같다. 어느 부분에서? 아니 그냥 아까 너 나갔을 때도 되게 엄청 적극적으로. 아 진짜? 그래서 나 내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갑자기 막 왜 나께서 막 안 봐 이러면 기절할 뻔했어. 그래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 안 좋다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진짜 모르겠어. 좀 멘붕이다? 뭔가 나도 이제 진지하게 하겠다는 이런 마음을 먹으니까 아 컨텐츠다 생각하고 받아치면 되는데 그게 자꾸 안 돼. 이입하다 보니까 진짜로 자꾸 막 계속 이렇게 돼버려. 그래서 표정 관리가 잘 안 되네. 그러면 너는 곰님은 너에 대한 호감도가 어떨 것 같아? 근데 아까 저번보다 그거 안 좋다고 한 거 아니었어? 아니? 첫인사? 그렇지. 아 뭐야? 난 그래가지고 아니 그때 속바지 입은 것만 봤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지금이 더 안 좋다고 이러면서 그러면은 지금 내가 어떤 거지? 이러면서 막 머리가 막 아 그게 신경이 쓰였나? 나 신경 되게 많이 쓰고 있었어. 아니 둘 다 좋다 했어. 아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은 이제 자리로 가. 잠깐만 이거 대답 안 했잖아. 곰이 너에 대한 호감도. 솔직하게 한 50 나올 것 같은데. 50? 50이면 반이잖아. 긍정, 부정? 아 근데 내가 그렇게 막 매력 있는 사람은 아니라서 부정? 감이 안 잡혀요. 그래도 내가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뭔가 플러스가 됐을 것 같다, 마이너스가 됐을 것 같다. 자꾸 눈 마주쳐달라고 해서 좀 마이너스 됐을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적극적이면 좀 부담스러워한다고 해서 천이 어느 정도일까가 궁금하긴 하죠. 1부터 100까지로 치자면 곰님은? 후진님은 50을 예상했거든요. 본인에 대한 호감도를. 근데 우리 곰님은 호감도를 90이라고 했어요. 처음 봤을 때보다 지금 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 아직 서로에 대해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천천히 알아가도 좋을 것 같아. 이건 말해줄게. 후진님은 곰님을 좋은 사람 같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까 그 얘기를 조금 하더라고. 눈을 마주치자 뭐 하고 본인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렵다. 사람을 진심으로 대해줄 것 같은 사람처럼 느껴진다. 어쨌든 곰님도 후진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한 거네. 눈을 조금이라도 더 마주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집착해 눈 마주치는 거에. 원래 사람은 눈 보면서 대화 하지 않나요? 전 눈 보면서 대화하는 게 좋던데. 곰님은 그러면은 진지하게 좀 잘 해보고 싶어요? 기회가 된다면 좀 잘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 물어보자. 아까 이거 손 작은 사람이 좋냐 큰 사람이 좋냐 했을 때 진짜 손 크기. 미션 할라 했죠? 뭐 궁금한 거 없어요? 상대가 약간 막 너무 다가오면 부담스러워 하는데 근데 그게 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했을 때 이게 진짜 부담스럽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뭐 후지의 대답이 아니고 그냥 저의 입장에서 말을 해준다면은 내가 곰님한테 적금 대시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적극적인 것과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것도 다르다 생각하거든요. 어떤 데에 적극성을 좀 더 쏟냐면 이 사람을 좀 더 편하게 해준다에 있어서 적극성을 좀 쏟아봐요. 다짜고짜 맛있죠? 이게 아니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고. 근데 할 수 있어요. 파이팅. 쟁취하죠. 브렛나루 기를 생각 있어요? 집에서는 안경 쓰는데 이게 눌리는 게 싫어서 그냥 투블럭으로 민 거거든요. 투블럭 안 할 생각 있어요? 저요? 아니요. 없어요. 저렇게 못 기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무조건 투블럭? 네. 알겠습니다. 궁금했어요 그냥. 일단 뭐 서로의 마음은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따가 2부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 올 수 있어? 안 올 수 있지. 왜?